스타들의 부상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입술 화상부터 다리 부상, 찢어진 상처까지 크고 작은 사고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지난 19일 방송된 예능 아는 형님에서 이상민은 목발을 짚고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상민은 3.5m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며 집에 액자 선물 받은 게 많아서 2층 되는 높이에 걸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파주 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집이 평소에 비해 층고가 높은 형태라 위쪽 벽에 액자를 걸고 싶었다는 것. 이상민은 사다리를 싼 걸 사다 보니까 액자를 걸고 나니 흔들려서 떨어졌다. 순간 공중에서 살아야겠다고 발악을 해서 발뒤꿈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은 방송 내내 앉아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모델 한예진은 새벽 3시 응급실에 간 근황을 전했다. 지난 18일 한예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새벽 3시 맥반석 달걀 폭발사고 입술 화상 병원행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접시 위에 달걀이 터진 파편들이 가득했다. 한예진은 달걀과 닭가슴살을 함부로 레인지에 데우면 안 되는 이유라고 덧붙이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후 한예진 소속사 STM 엔터테인먼트 측은 한예진 씨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잘 다녀왔다. 걱정할 만큼 큰 부상이나 화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일상생활이나 스케줄 진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탤런트 박연수는 자신과 딸 송지아가 각각 이마와 손이 찢어지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고 밝히며 미국에 홀로 전지훈련을 떠난 송지아의 다친 손과 자신의 다친 이마 사진을 공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함께 아픈 모녀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높은 책장에서 제 얼굴로 떨어진 조명 쇳덩어리를 피하지 못하여 14바늘을 꿰매고 회복 중인 나는 이번 일로 가와만 사성의 뜻을 절실히 느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린 이렇게 같은 날 피를 보았고 내 이마보다 손이 찢어져서 라운딩 못 돌았다는 말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상황을 설명했다.